죄송합니다. 일본 스키야키. 일본에 오기 전부터 꼭 일본에 와서 스키야키집 꼭 가고 싶다고 오빠한테 연락했었는데. 맞아요. 1895년이요? 미쳤다. 줄더버라도 뭐가 된다고 그러던데. 인생 처음으로 일본 네, 스키야키. 진짜. 본토의 스키야키. 너무 좋아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요. 다 예약하고 오신 분들인가요? 그래,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줄 서신 분도 계시고. 아, 이런 진짜는 게 너무 영광이야. 내 말이야. 그리고 이 스키야키는 정통 일본 음식. 200년 된 곳에서 먹는 이런 너무 처음이야. 영광이 진짜. 알겠군. 향이 목숨인가? 나를 미쳐버린다. 대박인데 안에 만석인데. 아이 스윙만 잘해도 잘해. 별관이 はい、すいません。じゃあ、差し入れ。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あ。옛날의모습그대로네。진짜신기하다。이거봐、원래입던거。그러니까되게다유지시켜놓은거야。아까우리들어왔을때입고랑기억나지？응。진짜멋있다。와。일본완전전통집처럼이바닥에있는게다담입니다。이런데서자고싶다。아니진짜로약간약간시대이동한느낌너무재밌고신기하다지금집에대한영혼이없어그래서지금영화에서본게있구나 보통이런데는상견례식할때나이렇게많이올것같은느낌이에요여기일본에서도귀중한자리때이렇게같이식사하고좋은경험하고있는느낌이랄까일본식경험뒤에서도엄청사진찍는소리가들린다 전통느낌이렇게유지하는게쉽지가않거든요맞아근데중요한건막오래됐다고사갔거나이런느낌이아니라깨끗하고뭔가신식느낌이야진짜잘유지했다106번인가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みません。はい、すみません。はい、すみません。スペシャル。はい、スペシャル。ハイグレード。はい、ですね。はい。真ん中に。はい、と、다른걸시켜봤습니다。이게、제스페셜。スペシャ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はい。어어그렇지처음보지이렇게풀을해네아보통다세팅을해가지고딱그냥한상태에서끓이라고하는거죠오니쿠르와뭐다이즈아そうなん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국수조네はいそうですね자이거먹어보자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あとね豆腐野菜も崩してはい少し煮て味付けてから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はい너무좋다じゃあとお肉ね自分で入れてはい、はい、いただきます色変われば大丈夫ですはいすいません
それでお鍋止めやすいのでね、この割り下と、これはお水ですね、はい、煮詰まった時とか、あと焦げないように、はい、それでご用があったら、あの電話ね、はい、わ、はい、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いません。どうも、와너가아진짜보지만치고너가어떡해아이거뭐라고하면 말이안나와요너무많이다저는솔직히말하면은좀느끼할줄알았거든요전혀그냥깔끔하고이게뭐가버리는데왁입니다그리고이쪽여기가지금그러면길인줄알았어요그리고너무좋은게하나하나다이렇게설명해주시면서해주시는게너무좋고그게할머니가해주신것같아가지고더좋아할머니도좋아너무맛있다와규는한국에서먹어봤어처음먹어봤어한우만먹었지소고기좋아해너무좋아해아와우하고먹어야지얘는뭐야응츠케모노처럼츠케모노저림맞추겠지맛있어요저단추풀어도돼요 풀어풀어아흥분하지않고자여기타이거입니다자여기먹었어네저열심히먹었어요걱정안하셔도돼요 단추풀었습니다난고무줄치마야오기된대초인정일본와서얘를이제고급이됐어어떡해내가아는한국에서하면스키야키완전달라아그래거기는약간정골처럼맞아요한냄비에그득섞인된상태에서나와가지고끓여서그냥그런상태인데정통적으로는이렇게이런식으로네그렇습니다근데이렇게먹으면좋은점이있는것같아과식안할것같고약간그코스요리먹으면조금씩나와서종류를많이먹어도금방배부르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먹으면천천히먹을수있고맛다느낄수있고아이게흥분하지않게천천히먹기로했어 보니까아까두부를한번그렇게해서나오더라고요살짝구워진거행복해이렇게너무행복해나우리마루진짜좋아하잖아세민이는이렇게샤브샤브같은거먹잖아요그러면집에서혼자서아그렇구나그렇게다해서먹는그래서그판을샀어요 집에다가아그래한 3인분먹어요나어떡하냐고저긴야채좀넣어봐했나잘할게요재밌다부모님모시고먹고싶다진짜로근데와도문제인게뭔줄알아들어올수있을지없을지모른다는거 네맞네고기를살짝많이익겠다고생각했거든하나도안찌르그래보통질기잖아한국에서먹을때는맞아원래소고기는내가아는소고기는으따하면먹는거야근데스키야키이음식은언제처음알았어그것도저언니때문에알았어아그래그리고저는친구들이랑뭐식사하러가거나일끝나고회식하거나이러면밤에하는식당같은아이자카야이자카야이자카야가가지고이제주문해줘서그때처음먹어봤는데근데이런느낌이전혀아니고아까말했던거기다한상나와서먹힌그처음먹어보고그때도저진짜맛있다생각하고먹었는데아무것도아니었는데 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거제가경험을했어요좋아요그러면동생을데려가야돼항상그렇게사랑해 아사랑해가그거뭐지일본말로아이시테르아이시테르아이시테르어어얘는뭐예요버섯아그런느낌이아니었어유부어잠깐만비교를한번해보자그거는두부고또다른거야완전식감달라요
아니 이제 벌써 배불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명독상은 슬프다 진짜. 나 일본 와서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추는 거 이것도 엄청 정갈하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일본 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어? 고급스럽다가 첫 번째 나왔어. 아, 일본 요리. 그래서 상견례 할 때 일식당도 많이 잡더라고. 아 그래? 깨끗하다, 비싸다. 아 한국에서 불리는 거지. 고급스럽다. 왜 고급스러운지 알겠고. 아 그래? 일식이라는 느낌 자체가 이래서 고급스럽구나.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고 일본 직원분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딜 가든 다 친절하니까. 사실 한국에도 기분 나쁜 일 많거든요. 직원들 때문에. 그것도 느낀 거 있어. 직업이 나이 불문하고 일본 분들은 그지? 맞아. 아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젊으신 분들만 많이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어르신 분들도 같이 일하고 사회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일 못해요 이제. 일본에서는 나이가 드시면 장인이 되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네. 일본 분들이 오래 사시는 줄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요. 과식하지 않고요. 사회 활동 하나 자체가 장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에 살면 진짜 장수할 수 있겠어. 장수하고 싶어? 여기 퇴출할 때까지 살고 싶어. 모자. 와, 너무 맛있었어. 이게 똑같아요? 젓가락 잡는 건 똑같아. 나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젓가락 좀 잘 배웠어.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네. 여기 다다미 딱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화 보잖아요? 보스 앉아있어. 그분이 보스 앉아들이 탁탁 탁 이러면서 맞아. 여기 열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다다미 여기 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잖아. 단체 올 때 다다미 보스 그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게이샤의 추억이라고 있어요. 오, 게이샤. 너무 감동 먹으면서. 게이샤라고. 네. 음향상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런 체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기모노 이렇게 이런 거 입고 춤 배워 볼 수 있는 이런. 있어요. 다음에 내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 한번 배워보고 너무 재밌겠다. 테이블에다가 이불이 이렇게. 고타츠. 그 고타츠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치. 그게 너무 궁금해. 거기 누워가지고 줄 까먹고. 맞아, 맞아, 맞아. 바닥은 다다미. 너무 좋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눈도 즐겁고. 다 먹었어?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기 전화해야 돼. 잘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고지소 삼아 대시다 하면 오실 거야. 진짜? 아까 말씀하셨어. 해봐. 어, 다 먹었다. 해봐. 네가 처음 봤잖아. 해봐. 고지소 삼아 대시다. 아. 들면 바로. 야, 나도 이런 줄 알았어. 진짜 잘한다. 저 잘했어? 잘했어. 너무 신기해. 나 오빠 장난 치는 건 줄 알았잖아. 아니 진짜. 야, 너 근데 잘한다. 아, 그랬어? 나 일본 잘 나와. 잘했어. 나 단추 안 잠긴. 와, 아, 이거 너무 재밌어. 맛있게 잘 먹었니? 아, 진짜? 나가 들었어. 어떡해. 와, 이런 거 진짜. 신발 정리해 주셨어.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니? 자. 여기 써 있는데 여기 가게 유형 문화재로 등록됐다가. 유형 문화재라고. 아, 예뻐. 야, 우리 유형 문화재고 밥 먹은 거야. 와. 우와. 아니, 밥 먹고 나가는데도 또 감동이다, 야. 와,
너무 예쁘다 저게. 우리 집이면 좋겠다. 고생하셨다. 또때 모시게 다 됐어. 자, 어떡해마. 고생하셨다. 와, 너무 감동적인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번화가에 유형까지가 있을지도 상상도 못했고, 직원분들 너무 친절해서 너무나 너무 좋았고, 일단 나 지금 매번 식당 갈 때마다 감동 중이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해서 너무 맛있고, 다시 들어갈까? 아, 그럴 수 없어. 아니, 근데 술 사야 돼. 이제 우리 못 먹어. 이제 못 먹어.